안녕하세요. 저는 정석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컨셉아티스트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모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걸 튜토리얼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간단한 소개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딱히 무슨 뭐 내용을 미리 준비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게 3D 아티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간단하고 단순하게 뭐를 할수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나름대로 괜찮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이게 모도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뭐 다른 툴들을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3ds Max나 뭐 마야 이런 거는 그냥 뭐 정말 조금밖에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를 뭐 이렇게 제가 하면은 그건 좀 주제넘는 짓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도가 되게 좋은 툴인데 되게 간단하고 이게 보면은 한국에는 모도 튜토리얼이나 뭐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뭘 이렇게 좀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찾아보려고 해도 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면은 혹시 이게 좀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튜토리얼은 아니고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모두가 이제 가장 처음에 딱 틀었을 때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탭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모두의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박스를 만들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박스가 막 이제 막, 어? 막 그냥 막 복잡한 막 형태를 막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게 뭐 복잡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지오메트리가 복잡해지면은 그거를 텍스처를 하기 위해서 UV 언랩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 UV를 이제 이렇게 피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면은 그 UV를 펼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뭐 반드시 UV만을 필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겠고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걸기 위해 리깅을 하거나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토폴로지 툴이란 거로 와서 이제 그 이 만들어진 지오메트리 위에다가 조금 더 정돈된 토폴로지를 만들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UV 에디트로 오면은 뭐 이거 이 경우엔 굉장히 단순한 형태니까요. 뭐 이게 뭐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펴지지만 복잡한 거의 경우엔 토폴로지를 하고 뭐 픽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건 UV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텍스처를 입힐 수 있는 표면을 만든 다음 거기에 이제 페인트 툴을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은 레이아웃에 와서 이렇게 마테리아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모도에서 미리 주는 마테리얼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셋업에서는 이제 그 흔히들 말하는 그 파티클 시뮬레이션 뭐 이제 그런 거 말하잖아요. 물리 시뮬레이션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서도 리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커맨드, 아, 이거 아니고. 뭐, 하여튼간 제가 여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리깅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요새 최근에 이제 추가된 탭인데, 이 게임 툴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언리얼 엔진 같은 거로 보낼 때, 이제 곧바로 브릿지로 연결을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요런 거 새로 생겼죠? 언리얼 브릿지. 그런 거로 보낼 수 있게 되고, 애니메이트에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대망의 렌더 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렌더 툴에서 뭐 프리뷰를 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렌더가 나오죠? 프리뷰에서 뭐 이렇게 적당히 본 다음에 됐다 싶으면은 요 이제 렌더, 파이널 렌더를 누르면은 이렇게 렌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크립팅, 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스키매틱 퓨전, 스키매틱이라고 부르나? 저걸 뭐라고 부르지? 하여튼 그냥 이제 퓨전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이제 새로 생긴 그 메쉬 퓨전이라는 건데, 뭐 이제 이게 불리한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얘네가 이제 처음엔 플러그인으로 나왔다가 이 모드에서 이걸 샀어요. 사서 이렇게 새로운 독립된 탭으로 만들어줬죠. 이게 좀 많이 무거워요. 이게 무겁고, 그다음에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저는 오히려 뭘 써야 된다면은 그 요새 새로 만들어진 이못 불리안이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다른 튜토리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도가 이제 처음에 하면은 요거 두 개가 없을 거예요. 요건 제가 이제 플러그인이나 이제 스크립팅을 설치를 한 건데, 이뭐 에테리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테리아? 이테리아 스위스 나이프라는 거는 이제 모도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크립트들을 누군가가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아이콘까지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줬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엣지를 완벽하게 원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좀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원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 스위스 나이프에 와서 퍼펙트 서클을, 쿼드캡 쓰고 어디갔지? 예, 퍼펙트 서클을 딱 누르면은 요렇게 원으로 만들어주죠. 이제 저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저거는 나중에 유튜브를 올릴 때 링크를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딱 원으로, 뭐 완벽하게 원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지만, 제가 다뤄본 모델링 툴들 중에서는 이게 제일 단순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그다음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툴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딴 거를 쓰고 싶어, 복잡한 기능을 쓰고 싶어도 모르니까요. 저는 컨셉 아티스트라 가지고요. 뭐더 많이 알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은 이제 요걸 다시 지우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 이제 처음에 샷을 딱,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면은 컨트롤 N으로 파일을 만들면은 요렇게 요 아이템 칸에 언타이틀드 2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가 돼요. 언타이틀드 1을 일단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모두가 주어주는 샷인데, 그럼 일단 여기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게 아이템 이제 탭이죠. 아이템 탭에 보면은 일단 파일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5를 화면에서 누른 다음에, 이제, 비저빌리티라는 거로 오면은, 쇼 카메라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거를 딱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건데,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보도가 가장 기본으로 주어주는 라이트예요. 이런 것들을 주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일단 상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메쉬를 딱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직에 보면은 요렇게 프리셋들을 주어줘요. 상자, 구, 원기둥, 원뿔, 뭐 도너스. 이걸 아마 그 뭐라고 그러더라? 아, 뭐 도너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스프링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건데, 요것도 나름대로 꽤 쓸모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펜 툴로 뭘 만드는데, 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뭐 요거 두 개밖에 안 써요. 그러면은 자 다시 메쉬를 고르고 상자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상자가 거꾸로 나올 것 같은데 상자가 나오지 않고 여기에 이제 이제 이걸 툴을 클릭을 했을 때그 툴의 옵션이 요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상자에 만들어진 상자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사이즈. 그다음에 이제 이건 세그먼트는 이제 몇 칸짜리 상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뭐 X축에 세 칸, Y축에 세 칸, 뭐 Z축에 세 칸.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디우스가 이게 아마 그 모서리에 얼마나 라운딩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걸 거예요. 뭐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스라는 거는 상자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만들어질까? 자, 이제 모조는 Y축, Z축, X축을 사용하죠. 아마 이게 마야랑 똑같을 거예요. 3ds Max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여기가 Z축일 겁니다. 이게 Y축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자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요 화살표 이렇게 리바인드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화면의 크기 이상 다 표시가 안 되는 툴의 옵션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나머지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플라이를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지죠. 이게 첫 번째 상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요. 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구를 클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셋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와갖고 어플라이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입력한 인풋대로 구를 만들어 주겠죠. 그다음 이제 요거는 뭐 당연히 원기둥 어플라이 하면은 네. 여기 지금 입력 수치값이 왠지 모르게 바뀌었죠. 제가 아마 원뿔을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인풋 값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원뿔이 아닌 이상하게 나옵니다. 모든 거를 다 일단 아마 이게 기본 옵션 값이 0, 0, 0에다가 아마 이게 뭐 1미터, 1미터, 1미터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이걸 미터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1미터. 안 그럼 1cm로 나와요. 이거는 뭐몇 칸짜리 원이 나오나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딱 하면은 마찬가지로 원뿔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만드는 방법인데 뭐 이게 항상 와갖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막뭐 숫자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어떨 때는 되게 편해요. 어떤 때는 되게 편한데 이게 항상 편하지 않습니다. 상자를 어느 위치인가에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제가 이걸 옵션에서 꺼놓은 게 있어갖고 워크플레인이 안 보이는데 워크플레인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컨트롤로 가서 비저빌리티에 가서 쇼 워크플레인을 올웨이스로 하면은 예, 뭐가 새로 생겼죠? 저게 이제 워크플레인이라는 건데 이렇게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워크플레인이 뭐에 쓰는 거냐? 지금 상자를 골랐잖아요.
상자를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그 워크 플레인에 이렇게 처음 그 이니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상자의 기본이 되는 평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요 플러스 칸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앞으로 쭉 늘리면은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평평하게 일단 밑면을 만든 다음에 올리고 싶으면은 높이를 올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좀 돌려서 워크 플레인이 바닥에 이제 얼라인 되죠? 그 상태에서 상자를 고르고 이렇게 쫙 골라서 위로 쫙 올리면은 네,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워크 플레인이 처음엔 있으면 되게 편한데 있다 보면은 쓰다 보면은 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O키를 누른 다음에 비저빌리티에서 쇼 워크 플레인을 뭐 네버나 액티브로 바꾸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기본으로 주어지는 그리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O에서 요쇼 그리드에서 이제 이걸 네버로 하면 그리드가 사라지겠죠?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워크 플레인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리드는 은근히 있으면 편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리드가 그이 스케일을 파악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여기 옆에 아래 보면은 20cm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그리드에 한 칸이 20cm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기본대로 000으로 바꾸고 1m, 1m, 1m짜리 상자를 만들면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10cm로 바뀌었죠? 제가 이게 줌인 줌아웃을 할 때마다 저 스케일이 바뀌어요. 딱 들어갔을 때 10cm면은 이제 요 작은 네모의 한 칸이 10cm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10칸짜리 크기의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딱 봤는데 칸 하나가 50cm다. 그러면 대충 이제 이게 상자가 크기가 얼마인지 알게 되죠? 그 스케일이 뭐 항상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당장 설명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모두에서 주어주는 이 기본 상자 사람이 뭐 아마 대충 한 1m 뭐한 80cm쯤 될 거예요. 더러운 세상이죠. 심지어 3D 프로그램에서도 사람의 키가 1m 80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여튼간 좀 얘기가 엽기로 샜는데 이렇게 뭔가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은 이 상자의 크기를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비교할 대상이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리드 크기를 보고 대충 때려 맞추는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쓸모가 있어서 놔뒀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는 여기저기 이제 막 골라갖고 막 편집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모두는 이제 몇 가지 레벨에 따라서 이 아이템을 관리를 하게 되죠? 아마 다른 프로그램은 똑같을 거예요. 이제 이런 점을 버텍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버텍스를 골라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서 버텍스, 버티스 이걸 딱 고르면은 점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엣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리곤. 마테리아로 아이템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뭐 항상 가서 이렇게 누르면은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두에선 단축키를 주죠. 여기 보면 1, 2, 3 폴리곤이 3이었어요. 근데 3이에요. 마테리얼은 4입니다. 아이템은 5구요. 그래서 1, 2, 3, 4, 5를 이렇게 차례대로 누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텍스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 1을 누르고 딱 고르고 엣지를 고르고 싶다는 2. 폴리곤은 당연히 3이겠죠? 마테리얼은 이제 그 장면 내
어떤 마테리얼들이 이제 뭐몇 개가 있다. 그러면은 마테리얼로 고르면 그 마테리얼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폴리곤을 이렇게 다 같이 볼수 있죠. 마테리얼로. 또 이제 아이템은 여기에 있는 요 메쉬 뭐 이런 것들을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다른 아이템들이 더 있다. 예를 들어 뭐 스피어라든가 원뿔이라든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5를 고르고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고를 때마다 여기를 보시면은 스피어를 고르면 요 아이템을, 실린더를 고르면 요 아이템을, 요거 메시는 이제 지금 상자예요. 요 상자 이걸 고르면은 이렇게 아이템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때마다 지우는 건 간단해요. 이렇게 지우고 싶은 아이템을 고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다 지워집니다. 지우고, 요거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폴리곤만 잘못 지워갖고 빈 아이템이 남았어요. 그 아이템에 아무것도 뭐가 없으면은 이렇게 반투명하게 표시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상자를 만드는 걸로 돌아와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어플라이를 누르는 것도 물론 그렇게 복잡한 방법은 아닌데, 사람이라는 거는 게으른 동물이죠. 점점 더 편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죠. 상자를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지금 주어져 있는 값대로, 기본 값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실린더, 콘, 뭐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토루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방법은 이제 그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할 때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죠. 이게 아이템들이 항상 분리되어 있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한 아이템 내에 전부 다 집어넣고 해야 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 내에 큐브를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럴 땐이 큐브를 고르고 쉬프트 클릭이 되지 아니라 그냥 클릭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골라서 통째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을 조작을 하고 싶을 때마다 따로 얘를 골라줘야 돼요. 이 큐브를 아이템 레벨로 고른 상태에서는 다른 큐브는 폴리곤 같은 걸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걸 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아이템을 고르고 다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는데, 상자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선은 Subdivision 이란 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Subdivision은 이렇게 아이템을 고른 상태에서 그냥 폴리곤 간단하게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뭔가 부들부들한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다. 에반지론이 나오는 것처럼 생겼네요.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살다 보면은 얘를 그냥 곧바로 렌더로 가져와서 보면은 뭐 그럴싸하긴 한데, 이게 너무 3D 그래픽인 게 티가 나죠. 이제 뭐 그런 걸 고치는 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흔하게 이 엣지들에다가 이제 라운딩을 주게 되면은 좀 별로
데모를 하기에 좋은 형태가 아니네요. 얘를 지울게요. 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툴들은 뭐 나중에 다 설명할 건데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Subdivision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뭘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라운딩을 이렇게 엣지마다 다 골라갖고 엣지 베벨로 이렇게 라운딩을 주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게으른 동물이죠. 이런 거를 굳이 막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때 뭘할수 있느냐? 이때 Subdivision을 만들어 버리면은 좀 뭔가 훨씬 부들부들한 모양이 됐죠? 근데 이제 이 Subdivision이라는 건 보시다시피 모양 컨트롤이 좀 복잡해요. 뭐 가장 흔하게 Subdivision으로 바꾸면서도 모양을 유지하시는 방법으로는 루프 슬라이스로 이제 요 엣지마다 보조 엣지를 하나씩 더 집어넣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조 엣지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주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 탭을 눌렀을 때 모양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도 렌더에 가서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좀 실제 같죠? 있어 보여요. 이제 이런 거 용도로 쓰는 게 Subdivision인데 모도가 Subdivision 모델링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거는 나중에 Subdivision으로 좀더 자세히 들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지우고 모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뭐 일단 제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모델링 툴은 아마도 베벨일 겁니다. 사실 모두에서 베벨하고 브릿지하고 루프 슬라이스 정도만 있으면은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제가 단순한 것밖에 안 해서 그러는데 근데 그건 제가 컨셉 아티스트라서 물론 컨셉 아티스트도 복잡한 거 모델링 해요. 모델링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 범위 내에서는 베벨하고 브릿지만 있으면 다할수 있다. 그럼 이제 베벨이란 게 뭐냐? 일단 폴리곤을 3번을 골라서 이렇게 면을 고른 다음에 단축키가 B입니다. 베벨 여기 B 써있죠. 참고로 단축키도 다 지정할 수 있어요. 따로. 그거는 또 나중에 계속 나중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툴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베벨을 이렇게 고르면은 딱 B를 누르고 일단 이것도 설명을 해야지. 아까 전에 이툴 클릭해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모두에선 기본적으로 툴을 쓰고 싶으면은 그 툴을 적용하고 싶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폴리곤이 됐든 엣지가 됐든 버티스가 됐든 뭐 아이템이 됐든 이렇게 고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툴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 아래에 옵션이 생기죠. 할수 있는 여기 이제 숫자들을 다줄수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핸들을 주죠. 그러면 이제 핸들을 두 개를 줬는데 요 화살표랑 네모가 있어요. 화살표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은 예 이렇게 그 늘어났죠? 이 네모는 뭐냐면은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드는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케이프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툴 오퍼레이션이 한번 끝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리곤을 고르고 베베를 고른 다음에 뭐 조작을 하고 이스케이프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스케이프를 한번 더 누르면 아무것도 안 고른 상태로 돌아가죠. 그리고 당연히 언두는 컨트롤 Z예요. 언두가 컨트롤 Z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 심지어 ZBrush도 언두는 컨트롤 Z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베벨이고, 아까 그건 폴리곤 베벨, 이제 엣지 베벨도 있죠.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베벨을 적용하고 싶은 엣지를, 아,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고 고르면은 다른 엣지도 이렇게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엣지를 한꺼번에 고른 다음에 다시 베벨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면은, 예, 엣지 베벨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 네모카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라운드 레벨이 6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마지막에 했을 때 6으로 제가 바꿨기 때문이고, 6까지는 보통 필요 없어요. 한 3? 그런 다음에 이제 엣지 쉐입을 이제 스퀘어랑 샤프 뭐 이런 게 있는데 각자 하는 게 달라요. 근데 보통의 경우 저는 라운드로 놓고 씁니다. 라운드가 뭘 해주냐면은 이렇게 핸들을 잡아 당겼을 때 네, 그 엣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죠. 그다음 이제 엣지든 폴리곤이든 이제 일단 엣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엣지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루프를 골라줍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한번더 더블 클릭을 하면은 또 루프를 골라주죠. 그 상태에서 베벨을 누르고 이렇게 땡기면은 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폴리곤을 3을 눌러서 폴리곤을 설정을 하고 이 폴리곤을 고른 다음에 가서 클릭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가 B입니다. 간단하죠? B예요. 베벨이니까 B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예,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폴리곤 베벨은 하다 보면은 여러 번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한번 누르고 B를 누르고 이렇게 당겼는데 그때마다 이스케이프를 누르고 다시 폴리곤을 고르고 B를 누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이때는 뭘할수 있냐 하면은 자, 이 폴리곤을 다시 베벨을 할 거예요. G를 눌렀을 다음에 줄이고 늘렸다. 여기다가 한번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화면 빈 곳이나 아무 곳을 한번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베벨이 한번더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쉬프트 단축키가 이제 뭐를 해주는 거냐면은 그 아까 방금 마지막에 썼던 이 베벨 툴을 한번더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빼고 쉬프트 하고 쉬프트 빼고 이런 식으로죠. 쉬프트란 채로 클릭을 하고 그럼 이제 정체를 알수 없는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 팁인데 베벨은 뭐 이제 그 정도로 됐고 브릿지라는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브릿지가 뭐를 하냐 하면은 그냥 만들게요. 브릿지 전에 루프 슬라이스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루프 슬라이스란 게 뭐냐 하면은 폴리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고르면은 폴리곤을 이렇게 루프로 고르게 되죠.
이게 루프로 고른 폴리곤을 일정 뭐 간격이라든 뭐 자유롭게든 얘를 엣지를 넣어서 루프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건 Alt C로 할수 있는 루프 슬라이스입니다. 자, Alt C를 누르고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루프 슬라이스가 골라졌죠. 골라진 게 아니라 엣지 루프가 한번더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매번 그거를 다 골라서 엣지 루프를 이렇게 골라서 루프를 만든 채로 이렇게 해주기에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도에서는 모도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골라주면, 지금 이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폴리곤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골라서 L을 누르게 되면은, 자, 요 만들어진 흐름으로 요렇게 삥 돌라서 루프를 골라줄 거예요. 그래서 L 딱 하면, 예, 그렇죠? 그 상태에서 Alt C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 채로, Alt C는 좀 뗐어요. 클릭을 한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일정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옵션에서 모드가 시메트리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칭이란 소리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얘는 12%만 하고 얘는 뭐 45%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프리로 해준 다음에 얘를 골라서 이렇게 쭉 당기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치가 조절이 되죠. 그게 아니면 나는 요 루프를 정말로 요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니폼을 딱 골라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엣지를 몇개 넣을 수 있는가도 이렇게 숫자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옵션들을 보게 되면은, 아, 그리고 항상 루프로 골라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두 개만 고른 상태에서 Alt-C를 누르면은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루프 슬라이스에 루프를 고르는 커맨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 경우에는 난 이거 두 개만 자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Alt-C를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스 셀렉티드를 딱 클릭을 하면은 요것만 잘라줍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슬라이스 앤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골라서, 물론 이 상태에서도 배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게 폴리곤이 상자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게 워터 타이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얘를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브릿지를 쓰는 겁니다. 엣지를 고르고 루프를 쉬프트를 누르고 한번더 골라준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수 있게 돼요. 모드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적용하고 싶은 것들을 고르고 그 다음에 툴을 눌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브릿지 단축키 제가 설정한 단축키인데요. 묘하게 브릿지 두 개만 있는 툴인데 모드에선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브릿지를 누르고 딱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뭐 모드에서 설명할 기로 마음먹으면 정말 설명할 것들은 무궁무진한데, 일단 이 정도로 일단 1편을 마칠까 해요. 굉장히 많은 걸 커버했죠? 탭들, 아이템, 베벨, 뭐 베벨이 아니라 뭐 툴들, 툴을 적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제가 몇번 설명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더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조금 더 박진감 넘치고 화려한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근데 일단 지금은 모두를 정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겨운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화려한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됐다면 제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